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재료를 구입했을 때그 비용과 그리고 월세, 그리고 인건비와 기타 부수비용, 그리고 각종 수수료 비용과 광고비, 그리고 은행 대출 비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료 등 구입 비용과 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음식 재료들을 사오셔서 이제 그 금액들이 매출원가가 되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 증빙에 해당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격 증빙으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만약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지 마시고 이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는 게 나중에 추후에 소명할 때좀더 유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꼭 받아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을 하시고, 그 이체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장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임차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인중개사에게 나는 이제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 그리고 송금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은 이제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송금으로 이제 통장을 통해서 이체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류를 판매하실 때 매입해오는 그 비율이 만약에 10%를 초과하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 과다 수취자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실 때 이제 그런 비용 같은 거를 잘 체크하시고 허위 세금 계산서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두 번째로는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기타 부수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비용들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 음식점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근로자 중에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못하는 이제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는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이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일일이 기재해 놓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으셔서 추후에는 그분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이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이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 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서 이제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그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인건비, 내가 지급하는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셨다면 그 부분도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본인의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장님께서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가 다양해지고 노동의 강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과소신고로 인한 그 본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 사업장에서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수수료와 광고비, 은행 대출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우리가 광고비 지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광고비도 당연히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광고비를 이제 지급을 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발급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이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게 유리하시고, 그리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이제 현금보다는 카드로 사용하시는 게더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